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 주요 재난 관련 기관들이 한데 모여 대응 상황을 살피고 또 취약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전통시장. 1970년에 시장으로 등록돼 지금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는 시장의 기능을 거의 잃고 70%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구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대구 중부소방서 관계자들이 함께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곳은 좁은 통로와 적치물로 인해 대피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예상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택가 인근 양방 주차로 인해서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야간 화재 시에는 복잡한 피난 경로로 인해서 신속한 대피가 불가하므로 지금 피난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자리를 옮긴 세 개 기관장들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 관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남구에만 1069대의 CCTV가 있지만 소방본부 상황실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달서성은 있지 않습니까? CCTV에 우리 본부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CCTV 모니터를 본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작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각종 행사와 축제는 물론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CCTV 모니터실에서 계속 그 행사에 관해서 사람들이 누군지하는지 실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이라든지 소방에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구에도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하늘다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이는 이 행사가 또 있을 경우에 CCTV 관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서울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변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대비는 잘 돼 있는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평소에 점검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